오늘 금요일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네.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호석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네, 그 최근에 이제 갈피를 잡기가 조금 힘든 어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코리아 MSCI 코리아 지수 5월 반기 리뷰 편입을 통해서 이제 패시브 펀드 매수 수요가 기대되는 종목을 선정했고요. 바로 HMM, 하이브, SKC 녹십자입니다. 네, 종목만 그냥 말씀해 주셨더라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주 발표됐었던 5월 MSCI 반기 변경에서 신규 편입되는 네 가지 종목을 모두 주력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즘 뭐 수급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급이 확보된 종목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네 가지 종목을 또 다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특히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고요. 첫 번째는 하이브입니다. 이게 신규 상장 종목으로 이게 최초로 지수 편입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는 이제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BTS로 대표되는 빅히트 엔터입니다. 이제 그 빅히트 엔터가 이제 BTS를 제외하면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게 의구점이 많은데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간접 참여형 매출이 62%라 달할 정도로 이제 아티스트 활동이 없더라도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그 간접 참여형 매출이 이제 하이브가 제공하는 위버스라는 이제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서비스 자체가 출범 2년 만에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직접 매출 또한 이제 2분기 주요 아티스트 활동들이 재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BTS를 필두로 뭐 TXT, UST, UST, 세븐틴 등이 있는데요. 간접 매출 통해서 단단한 기초 체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직접 매출까지 더해진다면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지난 4월 2일 이제 미국 매니지먼트 회사인 이타카 홀딩스 지분을 100% 인수를 했거든요. 이 회사에 이제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유명 팝 아티스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 편입을 통해서 2분기에 뭐 저스틴 비버의 월드 투어라든지 소속 아티스트, 뭐 컨슈머 브랜드 유통이나 위버스 입점 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녹십자인데요. 이제 뭐 가시적인 실적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독감 백신 생산 중단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반사 수혜가 크게 기대가 되고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허가와 유통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섰고 최종 허가를 위한 세 번째 단계를 21일 날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21일 날 결정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원 창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르기성과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허가받은 이제 헌터라제가 실적이 올해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올해 이와 관련된 해외 매출이 500억가량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이브와 녹십자 두 종목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